자, 이렇게 멀리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연말에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더 의미 있고 더 뜻깊은 시간을 저희가 함께 보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올한 해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만나게 된 귀한 인연들 중에 정말로 많은 달란트 갖고 계신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런 노래와 함께한 토크 콘서트를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게스트 분들을 초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무대를 함께하기 전에 잠시 러빙엔즈의 구현이 활동가님 나오셔서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러빙엔즈가 어떤 단체인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빙엔즈에서 청소년 대안공간 초록리본 조성안 담당하고 있는 구현이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러빙엔즈라는 단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성인이 되는 나이까지 멘토링하는 사회복지 NGO입니다. 러빙엔즈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탈선을 예방해주고 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기독교 NGO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 우리에게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으로 온기를 나눠줄 분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싱어송라이터 김보균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담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의 이름이었는데요. 아담은 진짜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대요. 그랬던 아담이 어느 날 죄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됐어요. 진짜 최고의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냈던 아담이 하나님이 없었을 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말하고 나지 들려드릴게요. 밤마른 낮에 하늘을 보이는 저기 저 달도 내루와 추억이 있다고 해. 밤마른 낮에 하늘을 보이는 저기 저 달도 내 주의 선물이었다라고 아담의 어린 시절 내 주와 함께했던 예수님을 진짜 멋지게 잘 소개하고 싶은 김보기입니다. 제가 사실 김보기님을 되게 몇 번 뵀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사람이 진짜 참 진실되고 진짜 하나님한테 참 사랑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그런 정말 멋진 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김보균님 좋게 말씀드렸는데 김보균님 씨 저는 어떤가요? 아, 진원도 교사님 처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원도 교사님은 처음에 나동 목사님이란 분이 갑자기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가 있었는데 딱 갔는데 진원도 교사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을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분이 그 카페에 입고 싶다고 했는데 좀 남자를 보고 그렇게 드디어 확인해주는 건 처음이었잖아요. 와, 저한테는 지난주 선생님의 그런 분입니다. 연말을 맞이할 또 관객분들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면 버킷리스트 주님이랑 같이 잘 적으셔서 주님이랑 추억 많이 쌓으시길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청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저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신랑이 오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받아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하실 분은요, 오늘의 유일한 여성 게스트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기동 유튜버 K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낮은 곳으로 라는 곡 편할게요. 우리의 성 더 낮은 곳으로 곳으로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K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되셨죠?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라고 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메시지 드렸어요. 본인을 한 줄로 소개한다면 이렇게 보냈더니 바로 이렇게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기독기 기독 K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관객분들에게 본인의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제가 그 유튜브 영상들을 진짜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기독교인이 노래방에 간다면 그런 영상 있죠. 보셨죠? 네. 그거 한번 보실게요. 세상 따위에 멍매지 않아 성경엔 재밌는 게 더 많아 예수님 마음 믿고 성경 책 읽는 나는 뭔가 달라 세상 속에 널 맞추려 하지만 주님이 나 선택했으니까. 왜 제가 더 부끄럽죠? 이건 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곡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곡인데 제가 예전에 커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 채널에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커버를 했었는데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이란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그 가사 속에서 은은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말 힘이 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커버하셨던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네. 김경진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경재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제 자작곡이에요. 기쁨 될 수 있다면 이라는 노래인데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길 원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이거 이겨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이기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물으면서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네, 먼저 들려드릴게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어떤 계산도 어떤 대가도 주님께 처음 알게 됐는데 먼저 경진님께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뜻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 너무 이제 함께 좀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먼저 메일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또 이제 수원역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그때 그랬었죠. 근데 사실 제가 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경진님한테. 네, 되게 죄송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5월달에 저희 같이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일 한 번도 못 뺐다 했잖아요. 그 경재님께서 7월 말쯤에 한번 연락을 주셨어요. 저한테 오늘 방학이시죠? 그래서 방학 끝나기 전에 한번 차라도 한번 마시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빼다가 제가 이번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이제 러빙엔지 이제 콘서트를 기획을 하는데 게스트를 누구로 이제 초대를 할까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생각이 나서 카톡을 봤더니 정장님 팬 아니시죠? 이가 뜨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제 카톡 드리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 그런 거 좀 이렇게 하시네요. 죄송하다. 며칠 이렇게 했다가 근데 또 너무 그 죄송하다고 다시 연락 주셨는데 너무 그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네, 저는 진짜, 네, 괜찮았습니다. 진짜 심플해.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나와주실 게스트 분은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를 쓰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은 쓰고 부르는 사람 이중현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예배하는 사람
마음이 가만 하나님에게 축복해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종현 씨 그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요? 네. 네, 저는 쓰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어서 네, 최근에 살짝 정체성 논란이 있는데 기타리스트 이거 같기도 하고 작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싱어송라이터 같기도 하고 노래하는 사람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쓰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말에 이 노래 가사가 저에게 너무 와닿아서 소중한 건 내가 잊고 산 건 아니었을까? 뭐는 네모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인데 사람 진짜 보면 볼수록 아티스트야. 진짜 방송적인 시도 되게 좋아하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나도 멋있다.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오늘 러빙엔즈 진원이와 함께하는 연말 기부 콘서트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호흡하며 또 눈 마주치며 보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도 꿈만 같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가득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주고 또 함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왔을 분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게 정말 조심히 들어가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